수어탕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네. 어서 오세요.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추어탕 드시러 오신 거 아님 나가주시겠어요? 보다시피 손님들 식사 중에 방해가 돼서. 조그만 게. 무슨 수작을 외쳤길래 추어탕을 2천에 팔아? 응? 어? 고재철 자식 어디 있어? 미꾸라지 가격이 완전 내렸는데 손님들한테도 당연히 적게 받아야죠. 아, 그래야지. 근데 나도 좀 알자. 어디 미꾸라지가 그렇게 싼지. 잠시만요. 여기 있잖아요. 100마리에 3만 원밖에 안 하는 미꾸라지. 아,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꾸라지잖아요.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미꾸라지야?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아저씨 냉장고에 꽉 차 있는 이 녀석들 보고 미꾸라지라고. 아, 내가 언제? 아, 그럼 춘문에 그 냉동 망동으로 여태 서겹한 거야? 어? 아, 참나. 야. 2000원짜리 아닌가? 아, 그냥 그 애가 헛소리 하는 거지. 그럼 이 예팻네가 준영이 안 주려고 일부러 당신 돌았구나. 미쳤어. 이번 한일경제인 포럼 만찬에 참석하실 VIP 명단입니다. 기상 이분 지난번 다녀간 이후로 인터뷰를 보니까 꽤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맞아요. 이번엔 소스 정도는 바꿔야겠죠. 아니, 그대로 가. 이번 만찬은 장관님도 참석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적당히 맞춰주는 게. 아리랑에서 적당히는 없어. 죄송합니다. 이번 만찬은 메뉴 선정부터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각 부서에서 추천 요리 명단 받아서 올리도록 해요. 네. 부르셨어요? 어, 그래. 앉아. 딸이라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어. 수제자로서 네 재능만 볼 것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 거야. 한 번 시작하면 절대 포기는 안 돼. 할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나 엄마 딸이잖아요.